사랑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잔잔한 울림으로 우리 사회에 큰 깨달음을 줄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합니다. 영화 다음 소희의 배우 배두나 씨, 김시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823님이 꺄 금요일이라 좋았는데 배두나 씨, 김시은 씨 만나니까 더 좋다고. 감사합니다. 가원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요? 누가 배두나 읽을까요? 배우님. 누가 읽을까요? 배두나 제가요? 씨가? 네. 배두나 배우님,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배우님의 조용한 은둔형 찐팬입니다. 히히. 고양이를 부탁해 20주년 상영회 때 무인 갔었는데 다음 주에도 배우님 보러 갈게요. 와, 진짜 찐팬이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와, 고양이를 부탁해 봤었고. 오셨었구나. 네. 네. 고양이를 부탁해 저도 봤었는데 너무 좋은 영화였죠. 좋죠. 네. 진짜 좋아요. 다시 개봉해서 좋았어요. 네. 용성님이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음 소희를 봤대요. 제 또래 이야기고 이 사회의 누군가의 이야기라 더 와닿고 가슴이 아팠다고. 여기부터 시은 씨가 읽어주세요. 나오는 길에 김시은 배우님을 마주쳤는데 사인 요청을 흔쾌히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소희도 화이팅입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9841님이요. 그동안 시네타운에 출연했던 분들이 맞아요. 자주 이야기했던 배우죠. 배두나 씨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대요. 고요의 바다 때 김선영 씨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해주셨고 네. 브로커 때 이주영 씨가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갔었는데 그때 김선영 씨가 출연 당시 지령을 받고 맞아 하셨는데 혹시 맞습니다. 들으셨나요? 네, 제가 지령을 부탁드렸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들었습니다. 언니 저도 사랑해요. 오늘 혹시 듣고 계신지? 6304님이 시은 씨 이름 검색해 보니 캔디와 한솥밥을 먹는 같은 소속사 식구네요. 두 분 혹시 회식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마주친 적 있냐고. 그런 적은 없는데 코로나가 또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시은 씨가 어디 패션쇼에서 마주쳤는데 차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막 무슨 저런 친구가 다 있지 요즘에. 그래서 진짜요? 더 뭔가 챙기게 되고 뭔가 맞아요. 이렇게 회사 SNS 보면서 응원했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근데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인사 너무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고마워요. 1468님이요. 배도나님의 아침 루틴은 과일 깎기라고 해서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과일 깎은 거 철업디가 자랑하던데 어찌나 예쁘게 깎으셨는지. 와, 못하시는 게 없다고. 아, 진짜 안 그래도 저한테도 과일을 깎아 오셨어요. 세상에, 직접 이렇게 망고 맞죠? 네. 망고를 그거 되게 맛있어요. 저 이거 사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직접 하셨다고. 그리고 심지어 이 플라스틱이 또 친환경 플라스틱이에요. 맞아요. 생분해 그거 완전 다 썩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짱이에요. 와, 진짜 선물할 때는 그런 거 쓰고요. 네. 와, 너무 감동입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요, 저는. 몇 시에요? 저는 오늘은 3시에 일어나요. 네? 새벽에? 보통 5시쯤 일어나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좀 그러니까 과일을 깎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할 밤에 게. 몇 시에 주무셨는데요? 어젯밤에는 한 11시쯤 잠들었는데 3시에 눈을 떴고 잠이 안 와서 과일을 깎습니다. 어떡해. 그럼 낮잠을 또 주무세요? 낮잠을 예, 주로 이제 집에서 쉴 때는 운동을 아침에 갔다가 낮잠을 자죠. 0330님이 두나님이 연예계 미담 부자더라고요. 영화 브로커를 함께한 아이유씨 인터뷰를 보니까 선배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믿지 못할 분량의 문자가 왔다고. 너무 힘이 되는 말들이라 보고 울었다고 하셨던데 대체 어떤 문자였길래. 궁금하다. 받고 싶다. 진짜 궁금하다. 비밀입니다. 그래도 참 따뜻한 게 느껴져요.
아, 네. 아, 저는 그 문자가 그렇게 힘이 됐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거를 되게 또 마음을 열고 받아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참, 아니, 부끄럽네요. 아유, 또 있어요. 이주영 씨도 시내타운에 나왔을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문자를 보낸다는 게 잘못 보냈대요. 근데 그 문자를 보고 또 상담을 해주셨다고. 아, 그렇게 말했군요. 나와서. 아, 예. 네. 어느 날 문자가 왔는데, 저희 그때 촬영 중이었어요, 브로커. 근데, 이렇게 딱그 친구가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서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끊어서 보내는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이 문자를. 한마디 한마디. 근데 첫마디가 일단 반말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친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잘못 보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수신자가.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한마디씩. 그래서 너무 놀랐고, 일단 주영 아니야. 네가 보내려는 사람이 아니야 막 했더니 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 읽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부터 뭔가 더 친해졌죠. 네, 제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상담을 또 해주셨군요. 세상에. 1학님이요. 시은 씨 드라마 조장풍에서 흥신소 오대리 맞죠? 그때 뽀글머리 엄청 밝아 보였었는데, 저도 제가 느낀 이미지도 아, 그랬는데, 정말요? 와, 영화 다음 소희에서는 진짜 다른 느낌이에요. 실제 성격은 오대리랑 소희 중 어느 쪽이 가깝냐고. 제 성격 중에는 이제 오대리의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소희의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소희에서 저와 좀 닮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뭔가 사회생활을 정말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약간 그게 미성숙한 게 티가 나는 부분이 좀 소희와 닮아 있다고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미성숙한데 인사도 하러 오고, 뭐, 저희는 상상이 안 가요. 아, 그래요? 좀 잘하고 싶고, 이제 잘. 그래서 그런 거였었는데,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전 너무 감사드리죠. 배두나 씨도 옆에서 미성숙 아닌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때요? 네, 말도 안 되고요. 아니, 겸손한 물론 거다.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느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네, 저도 옛날에 20대 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하다고 느끼고 네, 그럴 계속 때가 있죠. 부족하다고 느끼고. 네. 잘하고 전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너무 힘이 되네요, 진짜. 5574님이, 와, 이거 저도 봤잖아요. 두나님 포토북도 출간했고, 평소에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최근에도 사진 찍으시냐고. 저이 사진집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20대 중반쯤, 예, 사진 찍고, 사진에 푹 빠져가지고 사진 에세이집을 한세권 냈었어요. 근데, 모르시겠네. 되게 어릴 때예요. 추천. 강추. 아니, 네. 어떻게 절판, 나와서 절판. 아, 절판, 절판. 절판에서 못 봐요? 중고로 구해서 도서관. 봐야겠네. 옛날 사람. 도서관 진짜 가서 볼수 있으면 진짜 볼수 있어요. 그때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필름 카메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필름에서 디지털로 모든 것이 넘어가는 그 시기여서, 맞아요. 제가 사실은, 필름 카메라를 더 많은 사람이 써야 이 현상소나 네. 이런 데가 망하지 않을 단종도 안 텐데. 되고 필름으로. 그런 걱정에 우리 다 같이 필름 갖고 놀아요. 약간 이런 의미로 좀 만든 책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다 디지털로 넘어갔지만.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필름 카메라 푹 빠져 있고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찍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찍어도 그거에 안 그때 그 당기죠. 안 당기는 거예요. 제가 물론 뭐 사진 실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그렇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펜을 놓듯이 카메라를 놨습니다. 슬픈 너무 얘기네요.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이게 어차피 죽을 때못 가져가니까 그냥 두 눈에 담자.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233님이요. 김시훈 배우가, 와, 체코어과를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네, 제가 학교가 그거 되게 어렵던데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와, 어려운.
공부도 잘했구나. 와, 아, 아닙니다. 와,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었네. 아, 인성의 연기도 잘하시고 체코까지 세상에. 체코로 한 마디만. 아, 체코 인사말까지는 제가 네네. 그래도 알거든요. 어떤 거예요? 도브리덴입니다. 아, 그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도브리덴. 네, 네, 도브리덴.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건. 아, 모르겠어요. 아, 도브리덴.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구나. 와, 세상에. 그래서 부모님께서 처음에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셨다고요? 아, 반대를 하셨죠.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대학교도 네.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아 그래도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공부 잘했구나. 아니 잘한 건 아닌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해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공부 쪽으로 조금 대학을 가고 그 다음부터는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딱 대학교를 가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 대학교보다는 연기를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칸은 못 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 응원해주세요. 4129님이 아 두나님이 고요의 바다 촬영장에서 와플 기계를 사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와플을 구워주셨다고 저도 들었는데 와 아직도 갖고 계시냐고 혹시 다른 촬영장에도 갖고는 있습니다. 보셨냐고 브로커에서 한번 네. 왜냐면 고요바다 다음 작품이 이제 브로커 촬영장이었거든요. 브로커 촬영장에 이제 부푼 마음을 안고 한번 들고 갔다가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왜요? 왜요? 거기 이제 로드 무비잖아요. 네. 그 고요의 바다는 세트에서 사이파이니까. 계속 이제 그린 스크린에서 찍는 게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펼쳐놓고 풀도 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예, 맨날 똑같은 데 찍으니까 브로커는 로드무비라 네. 계속 움직이면서 차를 타고 계속 움직이면서 찍는 네. 영화여서 이렇게 전기공. 잠깐 예, 전기 분장장에서 빌려서 예, 와플을 해봤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바로 적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예. 와플에 와플기 혹시 떡도 눌러 드셔보셨어요? 볶음밥도 눌러 드시고 저희 쑥떡 너무 맛있죠. 거기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에이. 아 아는 분 아시는 0645님이요. 아 두 분의 첫 만남이 궁금하다고 촬영 시작 전에도 혹시 만나셨냐고 첫 인상은 어땠냐고 물어봐 주셨네요. 촬영 시작 전에 언제 만났지? 요 뭐 리딩 미팅? 저희 리딩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웃기죠. 어머. 리딩 따로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보셨죠? 네네. 네. 어제 봤어요. 그 영화가 완전히 마주치면 안 되는 느낌. 1부와 네. 2부의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소희가 전반부를 쭉 이제 끌고 가고 그다음 이제 제가 바톤 터치하듯이 네네. 유진이 네. 끌고 가는 영화여서 우리 둘이 앉아서 대본을 맞출 수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너무 스포일러. 괜찮죠. 그 근데 저희 네. 댄스 연습실에서 댄스 연습실에서 만나셨구나. 스치듯이 진짜 서희와 유진처럼 많이 마주쳤었거든요. 네, 스치듯이 많이 만났죠. 아, 춤을 진짜 잘 추시더라고요. 두 분 다. 너무 근데 힘드셨겠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찍었습니다. 있으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스웨그 있는 척 마인드 컨트롤. 나는 힙합 천사야. 난 멋있어. 난 멋있어. 스웨그야. 막 이렇게 하면서 찍었던 거지. 네. 사실 엄청 계속 그 나머지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이 뭐 안무가 선생님이 계속 지적하시고. 아니에요. 너무 좋았는데요. 저도요.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잘하는 자의 여유군요. 아니에요. 아, 시은 씨는 진짜 약간 아이돌 준비를 혹시 했으려나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소희에서 네. 또 에이스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에이스긴 했습니다. 저도? 네, 센터에 쓰긴 했습니다. 네. 아, 또 영화 속에서 이 두 분의 춤추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드릴게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김시은 배우의 신청곡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딱 이 시간쯤에 뭘 들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아이유! 그리고 제가 또 아이유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꼭 이 노래를 신청하고 싶었어요. 네.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요. 뭐 안 좋아하는 분 없겠죠? 네. 좋아해요. 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영화 다음 소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난 다시 태어난 것만 만나고부터 그댄 나의 주라.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다음 소희의 배우 김시은 씨, 배두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시은이 사랑하고 배우 배두나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이태요. 네. 미정님이요. 도부리된 두나님. 아, 아까 그 인사를 네, 예전에 모델 책자 표지 때 보고 친구 집 가면 뜯어달라고 부탁해서 코팅하고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영광. 아, 레전드시죠. 정말. 아유, 저도 오늘 너무너무 신기하고 영광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진짜. 현주님이 두나 언니 아, 학교 드라마 나오셨을 때 헤어스타일이 저 중학교 때 폭풍 인기였대요. 그래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학교 끝나고 미용실 가서 배두나 말이세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아유 참 고데기예요. 아유 고데기. 맞아 예쁜 머리는 다 고데기야. 네. 은서님이 시은 씨 너무 귀여워요. 팬 될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또 이 영화 보면 팬이 되실 겁니다. 더. 7322님이요. 영화 다음 소희. 칸 영화제랑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반응이 뜨거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아 이런 분 많을 것 같은데 드디어 여러분 개봉을 합니다. 2월 8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우리 두나 씨가 영화 다음 소희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희 영화 다음 소희의 주인공은 김소희라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3이니까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 현장 실습을 나간 곳이 콜센터고요. 처음에는 이제 춤을 좋아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당차고 굉장히 밝은 우리 소희가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끼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실 거고요. 그녀의 죽음을 이제 파헤치는 형사로 이제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소희의 여정을 그리고 소희가 당하는 일을 함께 보실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2017년 전주 콜센터 사건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맞아요. 영화입니다. 네, 아, 저도 뉴스로 정말 봤던 그런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사건이었는데 감독님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또 취재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참 꼭 봐야 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역할을 또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시은 씨가 두나 씨 네.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 형사 유진은요. 네. 일단 휴직을 하고 진짜 오랜만에 복귀를 한 형사예요. 근데 이제 복귀를 한 후에 처음으로 맡게 된 사건이 소희의 사건인데 소희의 사건에는 처음에는 조금 관심이 없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소희의 사건에 대해서 엄청 집중해 주시고 소희의 사건을 파헤치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인물입니다. 이번엔 두나 씨가 우리 시은 씨 역할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방금 영화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시은 씨가 연기한 예, 소희는 뭐랄까 정말 밝고 당당하고 내가 할 말 할 수 있고 그런 씩씩한 친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애완동물과 네 맞아요. 애완동물과를 이제 맞아요. 전공하는 그런 학생인데 취업 현장 실습은 이제 완전 영통한 곳으로 네. 가죠. 콜센터로 가고 콜센터에서 이제 처음 들어간 사실 인턴십이나 다름 없는데 아이고 너무 다 얘기하나? 그 정도는 뭐 네, 이제 해지방어 팀이라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그녀가 어떤 일을 겪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데 예 그런 역할이죠. 실제 너무 다 얘기했어요. 아니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초반이니까요. 아, 네, 진짜 네, 이거는 세발의 피. 더 재밌는 게 막 네. 좋은 네, 얘기가 많아요. 네. 실제로도 그 애견학과더라고요. 네. 근데 시은 씨 콜센터 상담원인 소희를 연기하기 위해서 정말 영화를 보면서도 와 진짜 힘들었겠는데 저 대사를 다 외우고 치려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 제가 콜센터 상담원분과 연결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거를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한정적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길 가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연습하고 막 자기 전에도 연습하고 눈 뜨자마자 그 대사 한번 말하면서 일어나고 툭 치면 탁 나오고 네. 그 정도로 뭔가 기계처럼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로봇처럼 변하는 소위의 그런 인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두나 씨가 연기한 형사 유진은 드라마 비밀의 숲 그리고 영화 브로커에 이어서 또 한 번 형사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뭐 기존의 작품과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번에 진짜 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아마 브로커가 바로 전 작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내가 형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자각을 못했었어요. 요즘에 인터뷰하면서 아 그렇구나 좀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 직업일 뿐이라서 사실은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직업일 뿐이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다 다른 사람이니까. 네. 예. 근데 뭐 그런 역할로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아 진짜 거의 표본이세요. 막 거의 맨 얼굴로 옷 그냥 아무거나 걸쳐 입은 듯한 그 모습이 너무 저희는 좋아요. 진짜.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형사도 메이크업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부지런하면 그렇죠. 누구든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메이크업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나오겠죠.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음 소위에서. 그래서 더 안 하고 나왔죠. 이번 형사님은 춤을 추십니다. 그럼 에이스. 네. 그리고 뭐 주먹도 날리고요. 네, 좋습니다. 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구나. 네,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아, 너무 부끄러운데? 영화 다음 소위는요. 영화 도이아를 만든 정주리 감독님이요. 9년 만에 발표한 신작입니다. 9년이나 됐군요. 꽤 오래됐죠. 8년인 어제 찾아봤는데요. 정주리 감독님이 근데 시나리오 처음 쓸 때부터 유진으로 배도나 씨를 염두에 두고 쓰셨다고. 그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글을 쓰는 분이 그러면은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감독님께서 그 언론 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왜 그 형사 역할에 형사 역할을 쓰게 되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걸 파헤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왜 제가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도이아 찍을 때 서로 기억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좋았어요. 감독님도 잠깐 어디서 뵌 적 있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또 좋은 사람끼리 또 다시 만나셨죠. 시은 씨는 오디션을 통해 이 얘기 많이 봤어요. 인터뷰 때. 딱 네가 소희 같다고 하셨다고. 아 진짜 영화를 보면 뭐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근데 두 분께 되게 궁금했던 게 영화를 보면서 진짜 거의 맨 얼굴로 많이 두 분 다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떠셨어요? 소희가 처음에는 그래도 화장기가 조금 맞아요. 있는 얼굴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입술도 안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베이스 정도는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쵸. 네. 이게 쉽지 않죠. 카메라에 맨 얼굴로 나온다는 게. 네, 해봤는데 딱 감독님이 보시더니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얼른 한번 지우고 와보겠습니다. 하고 딱 지우고 와서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모니터를 봤는데 왜 감독님이 딱 이렇게 맨 얼굴에 소희를 원하셨는지 너무나도 알겠고 너무 설득되고 저도 비로소 맨 얼굴이 되니까 조금 더 소희와 가까워진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배두나 씨는 영화 터널 때부터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맨 얼굴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는 특히 물론 화장을 해야 되는 역할에서는 합니다. 하고 뭐 마약원 같은 거에서는 뭐 하는데 네. 그리고 뭐 레드카펫 같은 데서 굉장히 꾸미고 나가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연기를 하고 특별히 섬세한 연기를 해야 될 때는 저는 그 얼굴색에 도움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얼굴색 빛깔이 달라지잖아요. 네. 막 흥분하거나 이럴 때 굳이 그거를 제가 메이크업을 두껍게 해서 막아버리면 저는 제가 그 오히려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연기가. 그리고 예, 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이번 역할은 감독님이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고 온 사람 같은 모습을 해달라고 하셔서 네. 제가 원래 갖고 있는 다크서클의 도움을 좀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찍었던 영화죠. 아 근데 드라마 때도 비밀의 숲 때도 거의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 감동 받았어요. 심지어 세수하고 찍은 영화도 있어요. 아 정말요? 아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에 네. 위풍당당 그녀라고 혹시 네네, 옛날에 기억 못하실 네, 거예요. 옛날 드라마 아 예 미니 시리즈인데 아 맞다 맞다 더 어리셨을 때 예 네. 근데 타 방송사에 위풍당당 그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진짜 네. 어렸을 때 네. 22세 3세 있고 막. 그때 당시에는 24시간 촬영하는 아. 네, 생방 촬영하는 아. 네네 이번 주에 나갈 방송을 오늘 막 오늘. 촬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메이크업보단 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매 씬마다 세수를 하고 기름기를 없애고 촬영하고 그랬었어요. 중간부터. 그때부터. 네. 와, 정말. 그래서 별로 괜찮아요 저는. 영화 다음 소희는요.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비평가 주간 폐막작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상영 당시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눈물을 흘리는 외국 관람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영광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시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다음 소희라는 이제 작품을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저의 이런 첫 어쨌든 장편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네. 또 그 극장에서 관객분들이랑 함께 그리고 옆자리에 감독님도 계시고 뭔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막 끝나고 그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다 막 너가 지금 살아있어서 너무 기쁘다 막 이런 몰입을 하셨구나. 네, 몰입을 하셔서 그렇게 대화를 해주시는데 그런 과정을 사실 어쩌면은 못 겪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거니까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너무 회사 인스타를 보면서 너무 부럽고 응원했어요. 아, 너무 잘 돼서 좋았고. 감사합니다. 네. 배두나 씨는 영화 촬영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네, 조금 아쉬우셨겠는데 네. 그래도 기를 많이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영화를 미리 본 또 페드루스 반응이 뜨겁네요. 주영님이 영화에서 소희가 시원하게 한잔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혼술하는 소희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다고. 근데 극중에서요. 시은 씨가 맥주를 거품 하나 없이 너무 잘 따라서 놀랐다고. 아, 그 맥주 따르는 스킬이 있거든요. 또 이제 그게 진짜 맥주였어요? 아, 뭐 무알코올 맥주기는 네네. 했지만 그것도 맥주의 종류기는 하니까. 그 스킬이 네. 어떤 스킬이죠? 약간 기울여서. 네, 기울여서 이렇게 쫄쫄쫄쫄 따르면 네. 이제 거품이 잘 안 나게 따를 수 있었어요. 배두나 씨도 참 잘 따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요? 네. 저 못 따르기로 유명한데. 아, 이 영화에선 괜찮았어요? 좋던데요. 다행입니다. 항상 예,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유. 거품이 많다고. 이 영화는 완벽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시은 씨는 욕을 진짜 극중에서 너무 잘하던데 실제로는 되게 못할 것 같아요. 아 실제로요? 욕 한마디 안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욕 하나도 못하고 진짜 딱 연기할 때만 하느라 조금. 근데 그렇게 잘한 거예요? 못 들어주겠는데요. 그래서 딱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스노디플룸님이요. 극중에서 유진이 착용한 부츠는 와 배두나 배우님의 개인 소장품을 알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시죠? 진짜 어떻게 하셨지? 와 평소에 자주 신고 다니신다던데 아 봤나 보다. 특별한 사연이 있냐고. 없습니다. 편해서. 이유 뭔가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잖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행 갈 때 데리고 가는 아이긴 해요. 아~ 제일 편한 거 가져가잖아요. 네. 와, 어떤 브랜드인가요? 궁금하네요. 편한 그 브랜드도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거의 제 바지 제 그 옷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발이 클로즈업 되는 씬들이 있어서 네. 그거는 제가 좀 많이 신었던 신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사용감 있게. 네, 사용감 있게. 제 신발 신었습니다. 또 반대로 4993님이요. 다음 소희 보면서 어찌나 동생 생각이 나던지요. 슬리퍼 신고 있는 소희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화 속에서 슬리퍼를 신고 나오잖아요. 어떤 네. 장면에서. 근데 이 촬영이 겨울에 또 이뤄졌다고요. 네. 무척 추웠다고요. 엄청 추운 겨울이기는 했어요. 너무 발 시려웠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셨습니까? 아니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네. 이 친구가 촬영장에서 계속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어머. 그 소품 슬리퍼가 아닌 네. 본인 소장 슬리퍼를. 아 젊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아까도 반팔을 그냥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네 이 친구. 아니 그래서 제가 걱정을 너무 했어요. 첫날부터 저 친구 발 저거 동상 걸린다고 감싸야 되는데 뼈 아픈데. 핫팩을. 막 그 넣으라고 막 갖다 줘 그랬는데 네, 절대 맞아요. 안 넣고 끝날까지 계속 그 파란색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아, 이유가 뭔가요? 그 파란색 메소드. 아 메소드인가요? 메소드? 아, 진짜로? 아 파란색 슬리퍼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 거의 소희가 맨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어쨌든 빨리 제가 좀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네. 이래서 그냥 빨리 신고 벗을 수 있는 신발로 있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또 슬리퍼를 왜 메소드냐면 그 깔창 있잖아요. 제가 네. 준 그 깔창 핫팩 깔창은 아무 상관 없어요. 신고 벗었을 때. 아니 근데 그걸 맨살에 하는 게 아니라 양말 위에다가 신는 거잖아요. 아 양말. 양말 그래. 안 신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거 정말 유용하게 썼어요. 또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 발. 언제 쓰셨나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항상 맨발로 신어요. 너무 신경 쓰세요. 언니. 저 나이 들면 저 아플 텐데 그러니까 저 동상 걸리는데. 뭔지 알죠. 너무 걱정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전 따뜻하게 촬영했거든요. 마음 안 따뜻했다. 네.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질문을 거의 못했네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끝났나요? 끝 인사 이야기 진짜요? 네? 네, 나눌게요. 뒷쪽. 네. 박가선의 시네타운 8332님이 아, 두 분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 있을 수많은 소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해달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 많은 소희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기가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은 많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소희들에게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소중한 존재고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귀하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영화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 저는 이 영화 찍으면서 소희와 같은 일을 겪거나 같은 감정을 겪었는데 소희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진짜 수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그래도 얘기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좀 네. 알아주셨으면 영화로 얘기하려고 했던 걸 네. 네,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힘이 됐으면 네. 네 여러분 꼭 봐야 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유라님이요. 꺄 다음 주에 다음 소희 보려고 예매해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이거 보는 배두나 배우님 실화인 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모두가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꼭 봐요 하셨어요. 진짜. 진짜. 연희님이 저도 고3 때 실습 나갔던 실업계고 학생이었대요. 영화를 보면 엄청 몰입될 것 같은데 꼭 보러 간다고 두 분도 항상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기 힘든 영화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담담하게 네. 이야기를 끌고 가서. 하지만 뭔가 묵직하게 남는 그런 네, 영화였어요. 네. 다음 소희는요. 다음 주 수요일 2월 8일에 개봉을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음 소희의 배우 배두나 씨 김시은 씨였습니다. 끝곡은 두 분이 모두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진스의 OMG.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Only you. You. 에러.